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방역 사각지대인 무허가 축사를 전수 조사합니다. 지난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관 2단위로 단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농가들을 다 조사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혹시 우리의 방역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주 극소 규모의 돼지 농가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00두 미만 농가 매입을 검토하라며 지시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자는 겁니다. 또이 지사는 양주시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담당자를 격려하고 빈틈없는 차단 방역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